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천만세인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또 아주 골때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뭐 HBM 관련해가지고, HBM이 아니고 참 GPU 투자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 GPU. 왜 갑자기 GPU 투자를 결정했을까? 미리미리 해야 쓰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미리미리 했었으면 되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주요 경영진이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라고 하면은 GPU. 이거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근데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동안 경영위에서 주로 논의된 투자 안건이 메모리 반도체랑 이 파운드리에 집중됐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례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례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은 GPU 관련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내부 정보 기술 IT 그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것이다. 뭐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보니까요. 경영위는 지난 3월이죠. GPU 투자의 건을 결의를 해요. 결의를 했고, 이 경영위는 한종희 부문장, 디바이스 경험의 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노태문 사업부장 사장하고,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사장 등이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그런 사내 이사가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뭐 다들 보니까 뭐 높으신 분들이네. 경영이. 근데 다들 보니까 밥값을 못 해요, 요즘. 그러니까 자기 밥값, 자기 월급, 자기 연봉값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야. 지금 주가 보세요. 주가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이게 빠지고 있잖아. 주가를 좀 올려야 하는데, 사업 잘하는 게뭐 별거 있어요? 자기가 그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그 주식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그 기업의 평가의 척도 아니 척도. 주가는 개판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아유. 그러니, 사측도, 좌측이 아니라 그 노사 관계도 안 좋고, 노조원들도 열받는 겁니다. 사원들도 빡돌겠죠. 잘 됐으면은 월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오르고 모든 게다 좋아질 텐데 이 경영진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이 지경 된 거예요.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데 책임질 놈들이 없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삼성전자의 GPU 투자를 결정할 때. 자, 결정하고, 하여튼, 이번에 올해 세 번째 경영위에서는 당시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는 경기현 사장도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 경영위는 기업 인수합병하고 그 대규모 투자를 이제 비롯해서요, 경영 방침, 전략 등을 심의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심의 의결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 연도 매출의 5%를 그 넘는 단일 계약이나 그 자기 자본 0.1% 이상, 그리고 2.5% 미만의 그 해외 직접 투자 등도 논의를 합니다.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비중은 없어요. 정해진 비중은 없는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영위의 검토 대상이 이제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경영위에서 GPU 투자를 결정한 것은 부의 안건이 공개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통상 메모리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공장 그 공사랑 이 설비 투자가 이제 검토가 됐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증함에 따라 가지고 첨단 패키징 투자 결정도 현재 빈번해지고 있지만은 이 시스템 반도체의 그 단일 품목에 대한 투자 결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없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요, GPU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하네요. 지금 GPU 쪽에. 진작에 써야 하는 거 아니야? GPU? 특히 AI 연산에 주로 활용되는 그 범용 GPU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만드는 그 HBM이 탑재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LS학부는 AMD랑 협력을 해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용 GPU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실물 반도체를 그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GPU는 아주 유망한 사업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이번 투자의 경우 삼성이 그 GPU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런 해석도 있답니다. 내부적으로 이 반도체 공정 혁신을 위해서 내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GPU를 이용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네요. 삼성은 올 3월에 GTC 2024에서 오는 2030년까지 완전 자동화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랑 AI 기반의 그 디지털 트윈 협력을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죠. 실제로 삼성은 경기 화성 캠퍼스의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죠. HPC. 이거를 건설을 해요. 건설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2021년 11월에 이제 신축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4월에 이제 준공을 했고요. 삼성전자 DS 부분은 국내외 주요 제조 거점에 전용 IT 인프라를 구축을 했지만은 이 반도체 공정이 점차 이제 미세해집니다. 미세해지고 이 복잡해지는 흐름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화성의 HPC 센터에는 반도체 설계를 위한 대규모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서는 만큼 AI 연산에 필요한 GPU 투자 역시 적지 않은 규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미리 했어야죠. GPU 관련된 거는 좀 미리미리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한다고 할까요? 이제 와서 뭐 경영미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진작 했더라면은 뭐 하이닉스도 제끼고 다 제꼈을 거야. 좀 답답합니다. 삼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똑똑하고 샤프하고 훌륭한 그런 인재들 많은데 그런 인재들을 썩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꼴을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직원들 탓할 게 아니라 이 경영진들, 이 경영진 윗대가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만큼 연봉 많이 가져가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죠.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다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더 이상 뭐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은 앞으로 두번 다시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뭐 GPU도 제대로 된 GPU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술력을 잘 이렇게 뽐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